Essay 1, 8월 월말 평가 해설 영상입니다. Question A, look and write using apostrophe s. apostrophe s의 역할은 소유를 나타내죠. 1번 그림을 보았을 때 I의 우유라고 표현하고 싶은 경우 maybe apostrophe s milk라고 쓰면 되죠. Number 2, 여자의 가방 들 woman apostrophe s bags. 4번 사진가의 카메라 photographer apostrophe s camera. 이 문제는 학생들이 잘 풀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Question B, write a, on, the, or nothing. 관사를 올바르게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채점해 보니까 이 문제도 역시 다들 잘 풀어냈어. 1번 that, 지시대명사인데 멀리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키면서 말하죠. dress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인데 관사 없이는 쓸 수 없어요. that은 멀리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키고 dress는 관사 없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들어갈 것은 어가 들어갈 거예요. 자, my friend Tony is from Canada. 사람 이름 앞에 어떠한 관사도 쓰지 않습니다. 나라 이름 앞에도 어떠한 관사 쓰지 않아요. 그것도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맞았고요. The airplanes are in blank sky. 고유명사죠. 하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 앞에 더. 이러한 경우 몇 개가 더 있죠? 달, 문, 해, 선과 같은 것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 더가 붙었고요. This is, 이것은, this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고 하나일 때 쓰이죠. Old church. 모음으로 시작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가산명사가 하나일 때는 on을 씁니다. 어가 아니라 an, on. Number 5. These are my cars. 이것들은 내 자동차들이야 라고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무슨 차냐면 레드 카이 있고 블루 카 두 가지의 자동차는 나의 것이야.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반복할 때 바로 그 나의 차들 중에 레드 카는 크고 블루 카는 작아. 앞에 나왔던 명사 바로 그 라고 받으면서 들어갈 관사는 the red car is big, but the blue car is small이 정답이고요. 6번, see 역시도 앞에 관사 더랑 같이 쓰이고요. evening, 앞에도 관사 더가 쓰여요. 이 문제도 채점해 보니까 학생들이 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두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럼 question C로 넘어갈게요. 자, question C, look at the picture. Use the words in the box and complete the sentences. 자, 박스에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complete the sentences. 문장을 완성하세요. Peter and Rita. Peter and Rita는 두 명이에요. 그들 they라고 말할 수 있죠. they와 어울리는 비동사는 바로 are. 그래서 Peter and Rita are friends. 자, 앞에 나왔어요. Peter and Rita를 가리쳐서 그들은 좋은 테니스 플레이어야. 그들은 Peter and Rita를 묶어서 they가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are과 they는 속어가 됐어요. 자, Peter 여기네요. Peter, he든 she든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비동사는 is겠죠? Peter is 18 years old and he is tall. Rita is 19 years old. Rita는 19살이고요. 그리고 she is의 줄임말이 she's thin and clever and she isn't fat. Number D, write the sentences in the plural. 자, 우리 복수형으로 바꾸는 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해 봤는데 이 문제 역시 다들 잘 풀어냈어요. 자, 1번 she's a good singer. She 복수로 바꿀 때는 they, 그러면 전치사 아니 비동사 is가 아니라 are을 써야겠죠? They are good singer도 끝에 s를 붙여서 1번의 정답은 they are good singers. Number 2, the piano. 피아노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의 복수로 바꾸니까 피아노 뒤에 s 붙이고 비동사 역시 맞춰서 is가 아니라 are.
doer이라는 가상 명사도 s를 붙여서 doors. 연말 2의 정답은 The pianos are near the doors. Number 3, leaf. 나뭇잎인데 복수형으로 바꿀 때는 leaves. L-E-A-V-E-S. 역시나 비동사도 복수 비동사로 바꾸죠. The green leaves are on the trees. Number 4, that은 멀리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죠. 그럼 저것들, 멀리 있는 것 여러 개를 가리킬 때는 those. 비동사 역시 are로 바뀌고요. a라는 관사는 단수가산명사일 때만 쓰이니까 어는 바꾸고요. houses. 이로 끝나는 명사는 복수를 바꿀 때 s만 붙여요. Number 4의 정답은 those are small houses. Number 5, the woman. Woman은 불규칙 명사로 바뀌죠. Woman이 아니라 W-O-M-E-N, the women, is가 아니라 are로 바꿔서 the women are beautiful. Number 6, he가 아니라 그들로 바꿔보면 they. They와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 단수가산명사에 쓰이는 어는 지우고. 그럼 6번의 정답은 they are old. men, 남자들은 man이 아니라 men. 그래서 6번의 정답은 they are old men. Look at the question E. You can write sentences using his, her, it, or their. 소유격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food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문제 역시 다들 잘 풀었어요. 자, 켈리부터 볼까요? 켈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예요. 그러면 켈리는 여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녀의는 her를 쓰죠. 그래서 her favorite food is pizza. Number 1을 쓰고요. Number 2는 John에 대해서 쓸 거예요. John은 남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샐러드야. 그의 his죠. 그럼 his favorite food is salad. Number 3는 Ron과 Sue를 나타낼 거예요. Ron과 Sue는 하나로 묶어서 그들. they라고 말할 수 있고 they의 소유격은 바로 their. 그러면 their favorite food is vegetable soup. Number 4, Rex. Rex는 강아지래요. 동물의 소유격은 it. So its favorite food is meat. So number 5, 4의 정답은 its favorite food is meat. On to the next question. Choose A or B and complete. A 혹은 B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Number 1. This is a squatter. 이것은 다람쥐예요. 이것의 꼬리는 길어요 라고 해야겠죠? 이것은 바로 소유격 it. 앞에 나왔던 강아지의 소유격 나타낼 때도 it였어요. squatter 역시 동물이죠. 그래서 this is a squatter. its tail is long. Number 2, Brenda. Brenda는 he or she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쓰일 수 있는 비동사는 is인데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 아니야. 그녀는 나의 친구야. 여동생이 아니야. is not의 줄임말인 isn't가 정답. 3번, the radios are in the house라고 해야겠죠? 비동사가 are이 나왔으니까 라디오들 A가 정답이고요. 4번, blank hat is this? It's Marina's hat. 이것은 누구의 모자이니? 누구의 정답은 B. A가 안 되는 이유는
후스는 who is의 줄임말인데 뒤에 비동사 is가 있죠. 그럼 만약에 a를 쓴다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인 잘못된 문장이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b. 5번 he's my father. 그러면 이분은 누구이니? 라고 해야겠죠? 자, 이번에 빈칸 뒤에는 비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문장의 비동사는 하나 있어야 하니까 who is의 줄임말인 A가 되겠네요. 자, breathe and answer the question. 마지막 final question인데요. How old is Paul? 찾아볼까요? My name is Paul. I'm 11 years old. 몇 살이에요? He's 11 years old이 1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Is Paul short and fat? 폴이 키가 작고 뚱뚱하니? 한번 살펴볼까요? 자, Hi, I'm a Paul. My name's Paul. I'm 11 years old. I'm tall and thin. 크고 말랐어. 그럼 is Paul short and fat? No, he isn't. He's tall and thin. 질문에서 모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3번. What is his brother's name? Find his brother's name. 자, 그의 남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my brother's name is Mike니까 his brother's name is Mike가 3번의 정답이었고요. 4번 문제. Are Paul's parents doctors? 폴의 부모님은 의사인가요? 자, 찾아봅시다. Our parents are teachers. 의사가 아니라 teachers. 선생님들이네요. No, they aren't. They are teachers. 4번의 정답은 No, they aren't. They are teachers. 5번. Is their house near the sea? 그들의 집이 바다 근처에 있니? 또 찾아볼까요? Our house is big and it's near the sea. 맞아요. 그들의 집은 near the sea. 바다 근처이네요. 그럼 yes, it is. 선생님이 너희들이 푼 걸 다 쭉 채점해 보니까 모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만큼 다들 열심히 참여한 만큼 점수를 잘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